안녕하세요, 여러분. 블럼마입니다.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니까 이 다할리아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여러분, 영상을 언제 찍으시나요? 영상은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게 아침에 해가 뜨고 1시간 이내가 영상이 가장 예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영상 찍을 때 이왕이면 더 예쁘게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, 아침에 해가 뜨고 1시간 이내, 지금이 7시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햇살이 쫙 비쳐가지고 영상이 깨끗하고 예뻐요. 여기는 다이아 이렇게 크림색이랑 노란색이 있는 곳인데 제가 다육을 찍다 보니까 요 다이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언제 찍는지 여러분들한테 가장 예쁘게 나오는 화면이 예쁜 시간대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다이아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. 여러분, 훨씬 예쁘죠? 한낮에 영상을 찍으면은 전체가 환하기 때문에 이 꽃이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. 그런데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1시간 이내 영상을 찍으면 빛 배경은 약간 어두우면서 꽃은 이렇게 확연하게 싹 드러나요. 그래서 여러분, 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해가 떠오르고 30분 조금 지나니까 영상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지나면은 벌써 제 그림자가 지면서 전체 화면이 환해져요. 지금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. 시간이 아직까지 1시간이 안 지났어요. 해 뜬 지가 30분은 지나고 1시간은 조금 덜 됐을 때 이렇게 꽃들이 정말 예쁘게 영상이 잘 나오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. 이왕이면 유튜브 올릴 때 사진을 또 이 꽃들이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요. 여러분들, 앞으로 이렇게 촬영하실 때는 아침에 해가 뜨고 1시간 이내 이렇게 찍어보세요. 요 노란색 다이아가 이렇게 예쁘게 잘 드러나요. 요 밑에는 또 이렇게 색감이 아주 특이한 아이가 있어요. 요 색감도 굉장히 예쁩니다. 벌써 해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전체가 환해지고 있어요.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이아가 예뻤는데 지금 점점 더 환해지고 있어요. 여기는 치거디. 치거디한테도 노린재가 왔어요. 이렇게 지금 피어나는 치거디가 있고, 그리고 이쪽에 또 연한 주황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요 아이들은 다 씨앗으로, 제가 씨앗으로 키운 아이예요. 여기도 연한 오렌지 빛깔,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더 진한 이런 색감. 다할리아들이 색감이 다양하게 진짜 많이 피고 있습니다. 여기는 빨간색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 덜 폈어요. 여러분, 요 색감 좀 보세요. 이렇게 꽃이 선명하게 싹 드러나요. 여기도 밑에 있는데 이제 점점 더 밝아져 가지고 전체가 환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찍을 때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시간, 제가 사진 작가는 아닌데 또 사진 작가분한테 들었어요. 영상이 예쁘게 나오는 시간은 이렇게 오전에 해가 뜨고 1시간 이내가 가장 예쁘게 사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다이아, 요 아이는 흰색인데 지금 너무 밝죠. 이렇게 예쁘게 다이아가 선명하고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빨간색이에요. 빨간색 다이아인데 꽃이 조금 완전히 큰 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 형태의 빨간색 다이아. 벌써 이렇게 영상이 환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1시간 이내에 찍어야 됩니다.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렇게 색감이 조금 전체가 환해지고 있어요. 제가 저쪽에 신칼라 다이아가 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핑크색 천일홍이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요 댕글댕글한 아주 귀여워요. 만지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날 것 같은 천일홍, 핑크랑 여기 또 자줏빛 천일홍을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. 여기 백일홍도 있고요. 저쪽에 신칼라가 피어가지고 제가 신칼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기도 보세요. 요 꽃이 확 드러나고 있어요. 아까보다는 조금 덜 드러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꽃 색감이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. 필 때는 이런 색으로 피다가 다 피면은
이런 식으로 크림색으로 변해요. 꽃볼이 굉장히 큰 아이인데 처음으로 얼굴을 보여주는 아이예요.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아이. 이렇게 예쁘답니다. 아주 고급지고 우아하게 생겼어요. 여기는 이제 막 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. 이제 해가 많이 떠올라가지고 전체가 다 밝아요. 여러분, 영상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해가 떠오르고 30분 뒤에서 1시간, 그때 찍는 게 꽃이 가장 예쁘게 나와요. 한낮에는 찍으면은 전체가 환하기 때문에 꽃이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아침에 찍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또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바빠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할리아를 이렇게 찍으면서 영상이 예쁘게 나온 시간대를 제 기준이에요. 정석도 아니고 제가 찍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, 블록마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